2020년 6월 모의고사의 32번입니다. 32번은 작은 규모로 시험해 봐라.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약간 규모, 크기로 보이거든요. 요거는 좀 분석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We are often faced with 종종 직면합니다. High level decision. 고차원적인 결정들. 그 고차원의 결정들에서 where 관계부사 we are unable to predict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한 결정들의 결과들을 여러분 저차원, 중차원 예측하기 쉽죠. 그런데 고차원 자 손흥민하고 박지성하고 1대1로 맞붙으면 누가 이겨요? 겁나 어렵다. 호날두 메시만큼이나 그죠? 메시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In such situation, 그러면 고차원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end up quitting. 여러분, end up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 그만두게 돼. 그 선택을 완전히 altogether. 왜? Because the stakes are high. 위험성이라고 하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high, 높고요. 결과들은 매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네. 그러네. 해결책이 있대. 고차원적인 결정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데, but you should use,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글의 주장이죠. The process of testing, 시험해보는 과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The option on a smaller scale. 더 작은 규모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해도 되고 사이즈라고 해도 됩니다. 더 작은 규모로 시험해보는 과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시험 35문항을 제대로 잘 풀기 위해서 스파시험을 3-4문항씩 시험보는 것. 아하 그 음식이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보기 위해서 살짝 스푼으로 떠먹어보는 것. 아.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자, 가주어 진주어 It's wise to dip your toe in the water. 발끝을 물에다가 살짝 담가보는 게 현명하다. 뭐보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담그는 것보다. 김종국이 말했죠. 김종국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못 본 사람은 영상 확인하세요. 최근에 I was about to 내가 뭐뭐 하려고 했다예요. Enroll in 등록하려고 했다. Expensive coaching program 아주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But I was not fully convinced of 확신하지 못했어 완전히 얼마나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비싼 코칭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살짝 트라이 해볼까? 따라서 therefore I use this process by enrolling in 여기 low cost mini course mini course 우리가 만약에 뭐 인강 30강짜리 들을 거면 맛보기 강좌 들어보잖아요? 아하 아하 그런 겁니다 with the same instructor 그래서 이것이 도와줬습니다 this helped me 여기 사역부는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to understand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의 methodology, 방법론, style, 그리고 내용, content. 그리고 I was able to test it.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낮은 투자로. 왜? 더 낮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less time and effort.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뭐 하기 전에? Before committing, 완전히 거기에 전념하는 것 대신에 to the expensive program.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요만큼만 해보는 거야. 살짝 뜯어 먹어보고 맛있으면 얌! 다 먹으면 되겠죠? 우리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글의 플로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맨 처음에 우리는 고차원적 결정은 어렵다. 그래서 더 작은 규모의 테스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왜?
고차원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한단 말이야. 위험성이 높다.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택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에는 해결책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선택을 좀 더 작은 규모로 시험해보는 과정을 활용해야. 네. 그래서 많은 상황에서 머리부터 뛰어들기보다는 발끝을 살짝 담가보는 거 좋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어떤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확신이 안 서니까 저렴한 미니 코스, 살짝 맛보기 코스에 등록해서 이용했고 그의 것들을, 그 강사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더 낮은 투자, lower investment, 더 적은 시간과 노력, less time and effort,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여기 3번에 보시면 testing the option on a smaller scale, 원래 원문의 빈칸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질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committing fully to, 완전히 어디 어디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여기 it's wise to dip your toe in the water rather than diving head first, 이런 거 영장 나오면 놓치지 마세요. 서두에 없으면 좋겠어요. 쓸걸요. 그러니까요. 단어로만 보자면 이런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어법으로 보자면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